지방직 국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정책 유형 그리고 사례가 되겠네요. 자, 질문을 보시면 가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이것은 규제 정책이고요. 나의 노경 연금제도 이거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그래서 요 가나 추출과 상징을 포함해서 알몬드와 포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죠. 추출, 상징, 규제, 분배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그 밑에 다라마바 요네 가지는 로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분한 유형이 되겠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중요한 유형 구분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규제 정책 맞고요.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 구성정책 맞습니다.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살림 운영에 관련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의 신공항 건설, 이것은 분배정책 맞고요. 봐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다라마. 답은 4번이 되겠는데, 그 중에 다 부분 한번 올라가 보시죠. 최저임금제도가 규제정책에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이런 그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어떤 정책에 해당될까요? 이것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요, 최저임금은 규제 정책이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재분배 정책.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 그리고 정부의 대응입니다. 자, 1번 질문 보죠. 공공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공급 맞습니다. 공공재는 아시다시피 경합성이 없습니다. 비경합성이죠. 따라서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가 않고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공급한다 맞고요. 이번 질문을 보면은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을 보면요. 외부 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일단 틀린 질문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 효과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하나는 외부 경제, 그리고 외부 불경제, 요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간단히 그 특성을 이야기하면, 외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는 행위, 이것을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행위다라고 하고요.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위, 이게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사람들 많은 데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게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외부 불경제는 과다 공급이 되는 그 특징을 가집니다. 반대로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소 공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죠. 따라서 그 3번 질문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것은 외부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이 되니까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3번에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이런 외부 불경제 여기에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 정부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 대응, 정부는 보조금 지원 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을 시장에다가 맡깁니다. 시장에 맡기되 여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정부가 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앨리스 모형 중에서 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정치 모형 모델 3, 그렇습니다. 모델 1 합리 모형, 모델 2 조직 모형, 모델 3 정치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치 모형 모델 3에서 결정의 주체는 세 번째 줄에 참여자 개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결정 주체는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이다. 맞습니다. 국가 전체도 아니고 또 국가의 하부 조직도 아니고요. 그게 참여자 개개인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우선 추구하지 않고 뭐 목표의 공유도 정도 및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 일단 이 질문은 틀렸고요. 바르게 고친다면 맨 끝에 일관성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조직 전체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줄에 참여자들 간의 어떤 타협에 의한 정치적 게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정치 모형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3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바르게 연결된 것, 가부터 보겠습니다.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제2종 오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게 될 때는 근본적인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제3종 오류라고 하고요. 더해보면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제1종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다, 가, 나, 이렇게 1종, 2종, 3종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수험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3종 오류는 구분하기가 쉽다. 질문에서 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근본적인 오류다. 그런데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순간적으로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한번 보시죠. 가를 보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유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지금 신입사원을 채용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해서 채용하면 그게 회사로 봐서는 가장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게 제일로 큰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제1종 오류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문 다를 보세요. 지문 다 보면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요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서 채용했다, 이런 경우에요. 그게 가장 큰 오류 아닙니까? 해설을 봤어. 그럴 때 제1종 오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의 경우는 이제 그 반대되는 경우니까 제2종 오류인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지원자인데 채용을 안 했다. 이것도 해설을 봐서는 오류죠. 그런데 가장 큰 오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게 가장 큰 오류다. 그게 제1종이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하이에스는 정책 결정 상황을 아래표 1, 2, 3, 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황 1에 해당하는 게 점정 모형이 되겠고요. 상황 2에 해당하는 게 사이버네틱스 모형이 됩니다. 상황 3에 해당하는 것이 타협이나 협상 전략이 해당이 되겠고요. 상황 4가 합리 모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질문부터 보면요. 1번 질문은 상황 1에서는 점정주의적 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수단에 대한 것도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단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점정 모형이 필요하게 되겠죠. 상황 2를 보면 상황 2는 목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각 대안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도구적 학습이라는 게 시행착오적인 학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좋은 거는 취하고 해보고 좋지 않은 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구적 학습, 시행착오적 학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도구적 학습을 통해서 수단을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결정이 바로 적응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적응적 결정이다. 그래서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질문 2를 보면 상황 2에서는 사이버네틱스 모형 맞습니다. 다음 3번 보면 상황 3입니다. 여기에서는 수단은 합의가 되지만 목표가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치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찬성 집단이 생기고 반대 집단이 생긴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단 간에, 그러니까 찬성 집단이나 반대 집단, 특히 그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그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 간의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이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상황 4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목표와 수단이 모두 합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세 가지 측정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NPV, 순현재 가치, 두 번째로 비용 편익 BC 레이시오,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 IRR, 이렇게 세 가지 측정 기준이 있거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비용 편익비가 뭐보다 큰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1보다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용 편익비라고 하는 것은 편익분의 비용이 아니고요. 비용 분모의 비용입니다. 비용분의 편익입니다. 따라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건 1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비용분의 편익은 1보다 클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다음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만든, 같은 거예요. 같을 때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1로 만드는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A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요된 총비용이 80이고 1년 후의 예상 총편익은 120억일 때 내부 수익률은 얼마이다. 이것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총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총 현재 가치 합계가 같을 때의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보면 총 비용이 8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상 총 편익이 120억인데 요 두 개가 같을 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80 이렇게 적어보면 됩니다. 80 equal 그 다음에 뭐 분의 얼마, 즉 1 분모의 1 플러스 R분의 R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합시다. R분의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80 이퀄 총비용의 합계가 80억이고요. 80 단위는 생략할게요. 80 이퀄 뭐분의 1 플러스 R, 이게 R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1 플러스 R분의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같게 만들려면 1 플러스 0.5가 되는 거예요. 그 1.5분의 120 하면 이게 80이 되죠. 그죠? 80 이퀄 80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1 플러스 0.5, 이 0.5가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0.5.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이 만드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한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순현재 가치라는 게 있는데,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로서 이것은 뭐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다? 0보다 커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 마이너스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는 당연히 0보다 커야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0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고, 비용 편익비는 비용분의 편익이니까 0이 아니라 1보다 더 커야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 합계하고 비용의 현재 가치 합계를 같게 만드는 그런 할인율이 되니까요. 이런 지문에 봐서도 80이라는 거하고 같이 만들려면 1 플러스 0.5분의 120. IRR 내부 수익률이 0.5가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저희 본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번 강의를 다시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7번은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정책 집행자의 유형입니다. 우선 나카무라와 스몰우드는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자의 권한이 가장 강한 것이 고전적 기술자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행자의 권한이 가장 큰 형태가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집행자와 결정자 간의 권한에 있어서 집행자의 권한이 강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번에 관료적 기업가형이 가장 재량권이 많고요. 그 다음이 재량적 실험가형, 그 다음 세 번째가 협상가형, 네 번째가 지시적 위임자형이고, 가장 집행자의 권한이 약한 것이 고전적 기술자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자와 결정자의 그 관계,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의 관료적 기업가형이 되겠습니다. 8번의 내적 타당도 위협 요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A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의 특성 변화가 나타났다. 이걸 성숙효과라고 합니다. B에 보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후에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 신속도가 높아지겠죠. 이걸 가리켜 실험효과라고 하고요. C에 보면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점에 발생한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도시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그것의 어떤 효과를 파악하려고 할 때, 그때 마침 특정 지역에 지하차도를 건설했다면 아무래도 그 지하차도 건설이 뭔가 영향을 미쳤겠죠. 바로 그게 역사효과가 됩니다. 뒤에 보면은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대상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음번에는 좀 덜 극단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내가 어떤 그 태도를 취했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이었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자신의 태도를 좀 정책하고는 관계없이 자신의 태도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맞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DAC. 9번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에 비용은 다수 집단에 부담이 되고 편익은 매우 크며 소수 집단에게 기속이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용이 다수 집단에게 부담되니까 각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별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돈들을 다 모으게 되면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수 집단에게 기속이 되니까 이 소수 집단은 자신들한테 큰 이익이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돈을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그죠? 그런 역할을 이제 그럼 누가 해줘야 되느냐? NGO가 이런 감시 감독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는 고객 정치 상황, 고객 정치 이렇게 부르고요. 나에 보면 정부 규제로 인해서 편익과 비용이 모두 불특정 다수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다. 이 경우는 대중 정치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에 보면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이것은 이익 집단 상황이 됩니다. 이익 집단 상황. 그래서 이익 집단의 쌍방이 있잖아요. 쌍방이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한약 규제 혹은 의약 분업 규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들입니다. 나에 보면 피규제 집단에게는 규제를 당하는 집단은 비용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업가 정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업가 정치 상황. 그래서 이것은 식품 위생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뭐 수질 환경 보전법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게 1번 지문이 내용이 맞겠네요. 가는 수입 규제. 수입 규제도 해당이 되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고객 정치 상황은 최저 가격 규제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대중 정치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음란물 규제도 해당이 되고요. 혹은 종교활동 규제라든지, 혹은 신문방송에서의 어떤 윤리 규제,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익집단 정치 상황이거든요. 그 이익집단 쌍방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약 규제 혹은 의약 분업 규제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라는 뭐냐면, 아까 라는 기업과 즉 정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규제라든지 혹은 환경 오염 규제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킹든의 정책 흐름 모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책 흐름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이 확장된 이론인데요. 킹든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문제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치의 흐름. 요세 가지 흐름이 흘러다니다가 어떤 사회적 사건이 발생이 되면 혹은 정치적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게 하나의 불을 붙이는 점화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 점화장치가 되어서 세계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는 형태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 이 10번 문제를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갑자기 붕괴. 이게 하나의 사회적 사건의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는 형태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의 강구, 이런 정책의 창이 열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킹든의 정책 흐름 모형이다. 2022년도 지방직 9급 대비 모의고사 3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